우주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우주란 무한하게 펼쳐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변화하며 살아 움직이는 걸 시간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개체아를 버리고 전체아인 우주와 하나 되는 것을 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3차원적 인식 방법을 진리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인식 체계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주란 무한한 시공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통해 시공간도 절대 진리가 아닌 상대적 물리현상임을 증명했습니다. 상대적이라 함은 보는 자, 즉 인식하는 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우주란 시공간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 그냥 물리적 인식현상임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래서 여태껏 우주가 절대 진리라 여기던 인식체계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란 바로 물리우주가 스스로 불변의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이며 상대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빅뱅을 통해 생겨났다가 먼 훗날 다시 소멸한다면 그것은 생멸법입니다. 그래서 우주조차도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몸처럼 한시적 생멸현상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빅뱅 이전은 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빅뱅이란 곧 우주적 섭리가 3차원 시공간 우주를 창조한 것이지요. 그 우주적 섭리를 4차원이라 해본다면 4차원이 3차원의 근원으로서 3차원을 창조하고 스스로의 존재 안에 투사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알던 3차원 물리우주는 4차원 섭리에 환영이 됩니다. 3차원 우주가 끝이 없는 것은 그것이 환영, 즉 홀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차원을 한번 다르게 절대 우주라 하고 3차원 물리우주를 상대 우주라고 표현해 봅시다. 이름은 붙여 쓰기 나름이니까요. 그런데 초월적인 4차원에는 3차원적 크기나 위치가 없습니다. 크기나 위치는 3차원적 인식체계 속에만 있는 개념들이니까요. 그래서 4차원은 3차원 안에선 있다는 건 짐작하지만 오직 모를 뿐 도무지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의 특징이지요. 이는 마치 2차원 평면인 종이 안에서 3차원 공간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2차원 종이 자체는 미세하지만 다 두께를 갖고 있기에 그 자체가 바로 3차원이기도 한 셈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으로 2차원은 평면, 3차원은 입체라고 분별합니다. 이 분별의 비유는 그대로 3차원과 4차원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3차원 시공간은 그대로 4차원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4차원에서 본다면 극히 찰나적 부분이기에 환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자각한다면 우주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제는 종전처럼 별들이 반짝이는 무한한 공간을 지칭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그건 다 상대적 인식현상이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절대 우주는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2차원 종이도 3차원이라는 비유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3차원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4차원 자체에
일시적 드러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놀랍지만 우리가 다 그대로 절대우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경천동지할 만한 비밀이며 3차원적 인식만 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견통찰을 통하여 이경이로운 비밀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실은 지금 양자물리학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